내가 좀 써니 좀 도와줄게.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아니다. 세영아, 너가 요리 잘하는 착한 남자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알려줄게. 야, 너 미리 경고하는데 보이실 거야? 나한테 러브 편지 보낼 생각 하지 마. 나 너 진짜 싫어해. 나는 박나래 싫어해. 뭐라고? 스님. 아. 스님. 아.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대본이야. 야, 야, 일단 선생님 인사드려. 자, 촬영. 자,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연복 셰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셨나 봐요 오늘. 안 되는데 예. 이 조합이 너무 좋아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와 진짜 영광인데 와. 아 편하게. 좀 편하게 하자. 그럼. 또. 나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술자리 같이 한 적은 없지만은 중간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술을 같이 한 적은 있어. 나는 선생님한테 술 선물 받은 적 있거든. 나도 나래한테 술 선물 받았는데 그거 마시고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 무슨 술 받았길래? 야간 문주. 아니 근데 그 야간문 하면 사실 그 뭐 밤의 문을 열어라 이걸 충분히 아시고 드셨을 텐데 그날따라 또 술이 없으니까 아 저녁에 잠 안 하는 거 적적해서 아 이거라도 마시자 그러고 열고 따서 마셨지 그날. 아 술이 떨어져 문이 그만큼 열릴 줄 몰랐죠. 그렇지. 네, 몰랐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줘야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